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춘천에 있는 부리암 번백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무슨 띠죠?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 하는데요. 소띠분들이 지금 작년에 삼재를 지나셔가지고 올해는 좀 좋은 길년에 드셨기 때문에 답답했던 이제 지난 운들에서 탈출하고는 하셨는데, 요번에 만약에 창업이나 희망하던 새로운 일들, 아이디어 이런 걸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양호하고 잘될 수가 있거든요.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창업을 하는데 문제는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선배나 아니면 또 경험이 있으시는 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잘 듣고 하시는 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번에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할 수가 있는 일이 들어오는 취직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혼담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결혼은 또한 나의 기준보다는 조금은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100을 원했다면 약간 60 정도만 내리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하면 어떡해요? 너무 좋아하면 어쩔 수 없죠. 쟁취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니까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에는 근데 이제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는 해예요. 좀 고집이 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렇지만 그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말도 듣고 남의 말도 좀 들어서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좀더 열심히 잘하고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바 중에서도 좀 신중을 다 누구나 기하겠지만, 특히 소띠분들의 운을 좋다고 해서 운만 믿고서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운을 좀 믿더라도 조금 더 생각적이고 계획적으로 조금 더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띠분들 중에 이제 좋은 나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. 나이가 좋을까요? 나이별로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꼽는 것은 26, 38, 50세 분이 근데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이 38살. 그분이 좋으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50대 분들도, 요번에는 뭐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사신다든가 아니면 미뤄왔던 창업, 이런 것들도, 운세적으로, 시대적으로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기란달로 말씀드릴까요? 기란달이 뭔가요? 기란달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1월달, 3월달, 4월달, 7, 8, 12월. 좋은 달로 들어가십니다. 근데 좀 조심할 달이 있죠? 일단 5월달, 9월달, 11월달. 이때는 좀더 자중하고 신경 쓰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. 그럼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달과 좋지 않은 달을 주의한다면 어떤 운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기란달을 드리는 말씀은, 기란달에 뭔가를 한다든가 구직을 한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실 때이 달을 참고하셔서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